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매시브를 이용한 사운드 디자인 강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BC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서 매시브에 대한 이해를 해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배워본 매시브의 구조를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무조건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매시브를 포함한 다양한 신디사이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리셋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 프리셋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음색을 찾아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때문에 많은 시간 소모로 인해서 무엇을 내가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사운드를 프리셋에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약간씩 변형해서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차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초기화 같은 경우는 배워보셨던 것과 같이 파일 쪽으로 가셔서 뉴 사운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사운드를 구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소리를 발진을 해야 되겠죠. 때문에 그 소리를 발진을 해주는 거는 오실레이터에서 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 강좌에서도 배워보셨겠지만 다채로운 웨이브 테이블들을 준비를 해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매시브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에서 두 종류로 이제 이름이 나뉘어지게 되겠는데 WT 포지션, 이게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이죠. 왼쪽으로 꺾게 되면은 자, 이렇게 쓰여진 좌측에 있는 애가 소리가 나는 거고요. 우측으로 꺾게 되면 이렇게 우측에 있는 애, 즉 스퀘어와 소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되겠고 중간에 섞을 수도 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좋아요. 대부분의 음악계에서 배음이 풍성한 이 소우투스 파형을 활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소우투스 파형으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필터의 어느 부분으로 보낼 건지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저는 필터 1으로 풀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발진된 소리를 필터를 통해서 가공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산합성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다채로운 필터의 타입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로우패스 4 같은 경우는 4폴 필터라고 해서 옥타브 단위당 24dB의 감쇄폭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4dB per 옥타브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 같은 경우는 기울기를 뜻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랬던 사운드가 컷오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깎여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시게 되면 약간 와와 하는 듯한 소리가 나죠. 그게 바로 이제 레조넌스가 되겠습니다. 레조넌스를 뺐을 때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레조넌스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폴리로 음을 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모노포닉으로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 보이싱 탭에 가시면 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복수의 노트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맥스가 16보이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모노로 가고자 하시면은 자, 여기 있는 모노폰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모노 같은 경우는 모노폰과 모노 로테이트 두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 거의 차이는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노트 변경에 의한 노트의 이 클릭함을 조금 페이드아웃 처리를 해주는 용도를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 모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Always라든지 Legato, Legato Thriller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 이제 트리거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건지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기 오실레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글라이드 옵션이 켜져 있죠. 자, 자 음을 눌렀을 때 약간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땅땅 하면서 슬라이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를 빼버리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설정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자, 다시 보이싱으로 가보시게 되면 지금 alway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always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글라이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레가토로 바꿔서 노트와 노트가 이렇게 겹칠 때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요걸 하게 되면 약간 끊어지는 면이 있는데 레가토 트릴러로 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LFO를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강좌에서도 배워보셨겠지만은 이 LFO 같은 경우는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가 되겠고 여기는 이 쉐입에 따라서 특정의 파라미터들을 자, 움직이게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좋아요. 이 쉐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LFO는 하나, 두 개가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혹은 중앙에서 섞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에 것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또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LFO의 빠르기를 결정 지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레이트 값이 되겠죠. 주파수 단위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싱크를 시켜서 BPM의 동기화를 시켜서 할 건지 결정을 지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5번 LFO를 여기에 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오실레이터의 피치를 변화시키겠다는 소리가 되겠어요. 약간만 이렇게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치가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레이트를 돌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비브라토를 얻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기호에 따라서 여기 있는 글라이드 타임들을 조절을 해서 적절하게 노트 글라이드 값을 살짝씩 변경을 해 보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소리의 모양을 만들어 줬다면 이번에는 인테리어를 조금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FX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에 이런 코러스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와 웻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양을 적용을 할 것인지. 훨씬 더 두툼해진 사운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코러스 같은 경우는 혼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부르는 것과 같은 효과들을 줄 수가 있죠. 피치들을 살짝씩 틀어지게 하고 시간차를 줘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런 딜레이를 통해서 반복을 좀더 줘보도록 할까요? 싱크 타입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양, 그 다음에 반복되는 양. 자, 그 다음에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마지막에 달려있는 이퀄라이저를 또 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로우는 조금 빼주고, 그 다음에 하이 대역을 살짝 이렇게 줘보는 거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5번 LFO를 이용을 해서 여기 피치부를 조작을 한 건데요. 이 방법도 있게 되겠지만은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브라토가 나올 수 있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빼버리거나 연결을 해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뮤트를 통해서 바이패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 직선이죠. 자, 그런데 오실레이터로 다시 가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비브라토 옵션이 있습니다. 비브라토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비브라토라고 매크로에 지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올리게 되면 레이트와 그 다음에 뎁스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을 돌려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오토메이션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독특하게 뒤에만 비브라토가 좀 이렇게 크게 적용될 수 있게끔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필터의 컷오프를 조작을 해서 소리의 밝음을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오실레이터를 하나 더 합성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웨이브 테이블도 하나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도 필터로 보내고, 아비치스러운 느낌의 리드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